지난해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아우디유카에서 러시아군이 승리를 거두면서 우크라이나군은 필사의 탈출 작전을 폈습니다. 러시아군은 아우디유카를 빠져나가는 우크라이나군을 끝없는 폭격으로 괴롭혔고 우크라군 내부에선 빠른 철수를 위해 이동이 어려운 부상자 수백 명을 남겨두고 떠나왔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패배 원인은 포탄 부족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네 안보회의에서 서방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포탄 부족 상태에 빠지게 했단 말을 남기기도 했죠. 이렇게 포탄이 부족한 상황에서 1인칭 FPV 자폭 드론은 우크라이나군이 전장에서 버틸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큰 힘인데요. 최근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군의 주력 기갑 장비들이 보관돼 있던 차고의 입구를 찾아 들어가 수백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걸로 확인됐습니다. 도네츠크주 스타롬니니우카 마을에서 촬영된 영상에선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이 러시아군 차고를 발견한 후 속도를 늦추고 입구를 살피는데요. 1인칭 자폭 드론 공격은 적이 피하지 못하도록 최대 속도로 접근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입구로 들어가기 위해 저속 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천히 차고 입구를 통과해 들어간 드론은 마치 쇼핑을 하듯 차고 안을 둘러보며 공격할 장비를 살핍니다. 잠시 후 러시아군의 최신형 중장갑차로 알려진 BMPT 터미네이터를 발견하고는 주저없이 내리꽂습니다. BMPT는 러시아어로 전차지원 전투차량의 약어인데 분당 420발의 속도로 30mm 유탄을 발사할 수 있고 대전차 유도미사일, 기관포 등 다양한 무장을 갖춘 시가전의 끝판왕으로 불립니다. 자신감을 얻은 우크라이나군은 옆에 있는 차고를 향해 또 다른 드론을 날렸습니다. 입구 밖에서부터 러시아군의 주력 전차인 T-72의 모습을 확인한 뒤 속력을 높여 입구를 통과하며 전차를 공격했습니다. 이후에도 우크라이나군은 한 곳에 모여있는 차고를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며 BMP-3 보병 전투차와 또 다른 T-72 전차를 연이어 파괴했습니다. 조금 멀리서 촬영된 드론 영상에선 차고지가 모여있는 지역에서 거대한 불길이 치솟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게재한 친 우크라이나 텔레그램 채널 와일드온넷은 우크라이나 블라바 드론 부대가 T-72 전차 2대, S-60 대공포 2문, BMPT 터미네이터 중장갑차 1대, BMP-3 보병 전투차 1대, 수송트럭 2대 등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외교정책연구소의 로브리 선임연구원은 러시아군이 입구에 값싼 위장망을 설치했다면 이러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많은 장비를 최전선에 노출시킨 채 현 상황에 안주하고 있다는 표시라고 평가했습니다. 부족한 포탄을 만회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여러 개의 드론 부대를 창설해 자체 제작한 자폭 드론으로 러시아군의 기동을 방해하고 있는데요. 또한 그동안 1인칭 드론의 생산 기술력과 노하우가 쌓여 이제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양의 드론을 생산해 전방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에 대비해 자국 군사력 비축에 몰두하고 있는 영국, 라트비아 등의 동맹국들도 미사일이나 포탄 대신 수천 대의 FPV 드론을 기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년간의 실전 경험을 통해 드론 전문가가 된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그야말로 신들린 듯한 손기술로 드론을 조종해 러시아군을 괴롭히고 있습니다.